진짜 맛있다. 와.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켰던 치즈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치즈를 한번 뜯어보고 그 각 치즈가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아, 당신을 위해 고르고 고른 치즈 묵직하게 왔어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박스 개봉할 때 쾌감. 자, 다양한 치즈들이 다양한 치즈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 치즈들을 각 종류별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드디어 분류가 끝났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치즈들이 연성 치즈고요. 이 가운데가 반경성 또는 경성 치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치즈들이 치즈를 바탕으로 만든 스낵 종류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성 치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스낵까지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어볼 거는 부라타 치즈입니다. 부라타 치즈는 안에가 되게 크리미하게 들어있는 치즈를 바깥에 또 다른 치즈가 싸고 있는 이런 모양새의 치즈인데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건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란같이, 와 계란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 안에 크림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부드럽고 짜지 않아요. 짜지 않고 우유 맛이 되게 많이 나고 이 크림이 진짜 부드러운데 이 겉에 감싸고 있는 이 다른 이 치즈가 되게 쫄깃쫄깃한 식감을 줍니다. 아, 이거 진짜 와인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근데 조금 심심하기는 해요. 여기에 만약에 조금 더 짰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보통 올리브유랑 소금을 곁들여서 많이 먹고 토마토랑도 많이 곁들여서 먹는다고 해요. 그렇게 먹는 게 확실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느끼함의 정도로 봤을 때 느끼함 한 80으로 계속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나 이런 걸로 좀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치즈, 부라타 치즈였습니다. 좋다.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지? 유통기한은 2019년 2월 21일 시킨 날짜로부터 한 20일에서 25일 정도의 짧은 유통기한을 갖는다. 아무래도 연성 치즈가 이게 발효가 덜 된 치즈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고려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먹어볼 치즈는 리코타 치즈입니다. 네, 많이들 먹죠. 이게 기본적으로 유청 단백질 위주로 만들어진 치즈인데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더 적은 치즈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성 치즈다 보니까 우유가 많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이 크리미한 부분이 이거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조금 더 우유의 맛이 많이 납니다. 입 안에서 고소하네, 훨씬 고소하네. 이걸 조금 더 느끼했다면 이거 좀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우유가 많이 남아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리코타 치즈는 뭐 닭가슴살 샐러드, 삼겹살 샐러드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기에 매우 좋죠. 게다가 거기에는 발사믹 식초나 화이트 식초 같은 것들 이렇게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리코타 치즈였습니다. 자, 세 번째, 마스카포네 치즈입니다. 키토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잠깐만, 키토빵 있어.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다음은 마스카포네 치즈죠. 마스카포네 치즈 진짜 정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치즈고 지방 함량도 너무 풍부한 치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정말 자신있게 이거 드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치즈입니다. 그래서 이 치즈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이것만 먹으면 너무 느끼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키토 베이킹을 통해서 만든 빵과 같이 발라 먹으면 진짜 천상의 맛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참고로 이 빵은 저희 어머니가 그 계란과 아몬드 가루로 만든 밥솥빵인데 제 채널에서 공유드리기에는 너무 조악하고 그냥 간단하게 브런치에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포네 치즈가 이제 티라미슈 만들 때 크림의 재료죠. 되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꾸덕한 질감이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연성 치즈와는 반대로 우유의 모습이 되게 적게 되어 있고 크리미한 지형입니다. 이거를 여기 이렇게 발라가지고 역시 마스카포네는 키토빵이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많이 발라도 되니까 초코가루 조금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레쉬 모짜렐라. 이것도 아까 먹었었던 부라타랑 마찬가지로 액체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메추리알 장조림 보는 듯한 느낌이죠. 다른 샐러드랑 토마토 이런 거랑 같이 곁들여서 올리브유 소금 이런 걸 곁들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키토 베이킹이나 키토 피자를 만드실 때 위에 살짝 뿌리시는 거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모짜렐라 특유의 그 쫄깃쫄깃한 느낌이 강하고요. 그거 외에 다른 뭐 느끼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요리랑 같이 곁들여 드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쉬 모짜렐라 치즈였고요. 그 다음은 페타입니다. 페타는 염소와 양의 젖으로 만든 치즈인데 보면 탄수화물량이 엄청 적고요. 아예 거의 0에 가깝고 지방 함량이 23g. 이거 되게 높아요. 100g당 기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도 강력 추천하는데 약간 느낌은 치즈가 아니라 되게 모양이나 그런 게 두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예, 염소유, 양유와 염소유로 만든 치즈 페타입니다. 와, 이거는 맛을 표현하자면 매우 짭조름한 요거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짭조름하면서 그 요거트의 특유의 그 느껴지는 그 뭐랄까 그냥 약간 산미가 도는 그런 향이 있는데 그런 맛이 확 나고 요거트다 진짜. 또 굉장히 짭니다. 성분을 보면 소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짜. 이거는 많이 짜서 이거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중화가 되네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다른 음식이랑 곁들여서 먹기에 되게 좋은데 이 페타는 이렇게 소금이 강한 거 보니까 이거 자체로 먹기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빵과 같이 곁들여서 짠맛을 중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와인이랑 같이 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맛있네요. 페타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성 치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도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이 요리를 함께 해 먹어야겠다 이런 목적이 있을 때만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성 치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머산 치즈죠. 갈아먹는 이런 파머산 치즈고요. 이제 이거 미몰레트 웨지라 그래가지고 당근이랑 조금 섞은 에담 치즈에 해당하는 그런 치즈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에담, 체다, 고다 이런 치즈 경성 치즈들이 모여 있는 포션 치즈입니다. 약간 푸른 곰팡이에 꼬릿한 냄새가 들어있는 브리 치즈. 그 곰팡이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블루 치즈나 까망베르 치즈 그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는 제가 먹지 못해서 그거는 일단은 제외를 해놨어요. 이 브리치즈가 그나마 제일 마일드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강판이 있어서 이거를 갈아서 이런 식으로 쭉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먹는 치즈고 샐러드나 이런 데 위에 많이 뿌려서 먹죠. 아니면은 피자를 만든 다음에 그 피자 모짜렐라 위에 추가적인 토핑 0칼로 되게 좋은 치즈입니다. 어떻게 뜯는 거야? 역시나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요리에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치즈가 있고요. 이거를 다 이렇게 까버리면 너 어떻게 관리하지? 기본적으로 보관이 어렵네요. 보관이 어렵네. 원래는 갈아야 되지만 제가 맛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아마 굉장히 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머산의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 이거 자체로 굉장히 짭짤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주인공이 아닌 느낌이에요. 특히나 느끼한 음식들은 더
더 맛있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치즈 그라탕 같은 걸 만들 때 새우, 햄, 야채 이런 것들 넣고 그라탕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유크림을 넣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걸 넣어주면은 그 크림이 엄청 꾸덕해지면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감칠맛이 엄청납니다. 먹었을 때 혀를 엄청 감싸면서 이 감칠맛이 많이 나요. 음식의 풍미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미몰렛 웨지. 진짜 식욕을 돋구는 색깔인 것 같아요. 되게 단단하고 치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는 거겠지?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먹는 거 맞나? 먹는 거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도 뭐랄까 이거 형태를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종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와인 안주로 진짜 최고. 미몰레트 웨지 치즈였고요. 그 다음은 체다와 고다, 에담 이런 치즈들이 섞여있는 포션 치즈입니다. 포션 치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 스낵이 되게 부족한 저탄고지인들에게는 이런 포션 치즈도 되게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체다, 고다, 에담, 글로체스터 치즈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먼저 체다 치즈를 먹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씨를 벗겨내서 치즈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죠? 먹어볼게요. 원래 체다는 짠 걸로 유명한데 그렇게 짜지 않아서 이렇게 포션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고다 치즈입니다. 과거에 하와이 메뉴 마더라는 리드에서 마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엄청나게 좋아하던 치즈였다는 게 기억이 나네요. TMI인가? There's Pam Gouda! She's a beauty! 저는 조금 더 고다 치즈 좋아하기는 해요. 체다는 약간 짠맛이 강한 편이라고 하면 고다 치즈는 좀 더 감칠맛이 강한 편입니다. 지금도 이 혀를 완전 감싸가지고 어떤 분에게는 약간 냄새가 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감칠맛이 좋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에담 치즈입니다. 다른 체다 치즈랑 느낌이 비슷해요. 굉장히 좀 짭짤하고 이런 맛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글로체스터 치즈입니다. 되게 담백하고 치즈의 풍미는 있는데 짜지 않아요. 감칠맛도 있고요. 고다 치즈가 제일 감칠맛이 높고 글로체스터, 에담, 체다 치즈 순으로 감칠맛이 도는 것 같아요. 짠맛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담, 체다, 고다, 글로체스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리 치즈입니다. 좀 두렵네요. 제가 이제 까만뷰를 지난번에 먹다가 거의 토할 뻔했거든요. 이제 과연 이 브리치즈는 어떨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오, 확실히 브리치즈는 심하지 않구나. 이 겉에는 굉장히 딱딱한데 이 속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브리는 먹을만하다. 맛있다, 브리. 프레지덩 까만베를 먹고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거의 토할 뻔했는데 여러분 브리는 짭짤하고 이 푸른 곰팡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안 나고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이지만 여기에 꿀을 뿌려 먹으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르곤졸라 피자를 꿀에 찍어 먹잖아요. 그것처럼 꿀에 찍으면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다. 와, 저 원래 고다 치즈를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까지 이 먹었던 것 중에 그냥 먹기에는 이 브리치즈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맛있습니다. 혹시 블루치즈 저처럼 블루치즈나 까만으로 못 드시는 분들은 브리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와, 브리는 진짜 맛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했던 회심의 아이들이죠. 이 치즈를 그대로 말린 스낵입니다. 이 문치즈라고 되어 있고 총 4가지 종류의 맛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퍼잭 치즈,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고다 치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제가 까서 각각 맛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다 치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다 치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단한 과자처럼 되고요. 이렇게 기본에 기름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지방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 저탄고지 간식류로 돼지 껍데기 그 스낵을 많이 떠올리는데, 아 이건 못 맥히는 것도 없고 짭짤하고 고다 치즈의 맛이 그대로 나요.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스낵으로 딱 집어먹기 너무 좋은 맛입니다. 아, 이 고다 치즈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발견이다, 발견. 다음에 먹어볼 거는 페퍼잭 치즈입니다. 손을 좀 덜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고다치즈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잭치즈인데 잭치즈에다가 후추를 뿌려놔서 과자로서의 역할은 이게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 후추의 풍미까지 같이 느껴지는 치즈고, 어디서 먹어본 맛인가 했더니 할라피뇨 맛이에요. 그 다음 모짜렐라입니다. 짠 맛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얗게 돼 있고 보면, 의외로 짠맛이 나요. 가장 스낵의 식감을 줍니다. 이 모짜렐라가 되게 바삭하고 진짜 과자 먹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체다입니다. 그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이 체다치즈가 제일 맛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역시 체다치즈답게 이렇게 대표적인 색깔을 나타내실 때 주황색을 나타내고 있죠. 아 역시 식감은 완전 바삭거리진 않고 약간 끝에 수분이 느껴지고요. 체다치즈답게 조금 짠 편이고요. 하지만 역시나 치즈의 제왕답게 체다치즈 맛이 가장 맛은 있네요. 아 이거는 영화 보면서 하나씩 집어먹기 너무 좋은 맛인 것 같습니다. 치즈 팝콘 맛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스낵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최고의 간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비쌉니다. 이게 그때 개당 사기로 사는 걸로 제가 이 네 가지 종류가 32,000원 정도 해서 개당 8,000원 정도 수준이어서 매일 드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한 번씩 사셔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드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종류의 치즈를 구매해서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고 리뷰까지 남겨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치즈도 먹어보고 다양한 치즈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